업과상속, 업과상속은 사실상 중생상속하고 성질이 비슷하지요. 중생들이 짓는 업과니까. 불운하여 상과 예가 함께 맺혀서 생각과 그 애욕이 같이 맺혀가지고 애욕을 능히 떠나지 못하게 되면 곧 모든 세간에서 부모와 자손들이 서로 상생하여 서로 생겨서 끊어지지 않나니, 그러니까 상해로 말미암아 가족이 되고 부모 자손이 된다 그 말이죠. 이등은 곧 욕탐으로서 근본이 되니라. 욕탐 밑에 보면 욕탐, 살탐, 도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애욕에 대한 탐심이죠. 탐을 여기서는 살도음 하는데 욕탐부터 먼저 설명했습니다. 욕탐, 살탐, 업과상속에 대한 세 가지가 바로 그거죠. 욕탐, 살탐, 도탐이 밑에 보면 나오죠. 도적도자 도탐. 탐진치, 탐진치라면 탐진치에 배대하면 내가 탐독이 되고, 배대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배대할 수도 있죠. 도적질 가는 것이 현명한 것 같지만 그게 어리석은 짓이라, 남은 것을 훔쳐서 자기 것 만든다는 것이. 또 살탐이라는 것은 그냥 먹기 위해서 살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썩내가지고 진심에서 그 탐이 생기기도 하고, 욕탐은 바로 탐진치 가운데 두드러진 탐이죠. 탐해가 동자하여 탐과 예가 같이 불어나서 함께 불어난다는 것은 탐해가 많이 이제 증가가 되어서 불어난 것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죠. 많아져 가지고 탐을 능히 그치지 못하면, 탐심을 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곧 모든 세간에 난생과 화생과 습생과 태생, 이 세 가지, 네 가지 화생들이, 사생들이 힘의 강약을 따라서, 힘이 약육강식이라고 약자가 강자에게 잡아먹히죠. 강자가 약자를 먹는 거죠. 잡아먹는 거죠. 강약을 따라서 번갈아 서로 탄식하나니, 탄식이란 잡아먹는 것을 탄식이라고 합니다. 챙겨 먹는다. 예를 들면 호랑이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면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고, 쥐는 또 어떤 벌레 같은 걸 잡아먹고, 그런 식으로 잡아먹는단 말이죠. 이러한 무리들은 곧 살탐으로, 죽이는 탐심으로 근본이 된 거다 말이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중생의 악업의 업과가 없을 건데, 그런 마음 때문에 악업의 과보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세 번째 가서는 도탐이라요. 아까는 탐의 동자야, 거기서부터는 살탐이죠. 도적질하는 이제 탐심인데,
사람으로서 염소를 잡아먹거든 염소가 죽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죽어서 염소가 되어서 서로 번갈아. 이와 같이 내지 십생의 무리가 구류중생에다가 하나가 더 붙은 거죠. 십이유생에서 둘만 빼면 십생이죠. 그 전에 초건에도 나왔죠. 십생이라는 게.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그런 것들. 십생은 우리가 죽었다가 또 다시 죽고 또 태났다가 다시 태나서 그런 자꾸 생사 윤회를 되풀이해서 서로서로 와서 서로 잡아먹어서 먹을 감자용 악업이 함께 생기되 미래제가 다하나니 악업이 실세 없이 서로가 죽이고 또한 잡아먹고 또 맥히고 또 죽이고 하는 그런 중생대로 여러 가지 그런 야육강식이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그러한 것을 중생은 지금 업과로 나쁜 업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죠. 악업이 함께 나되 미래제가 다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이러한 우리들은 곧 도탐으로서 근본이 된다. 도적질하는 탐심. 그러니까 남의 고기를 잡아 먹는 것도 도탐이라요. 도적질한 것. 누가 생명을 내놓으려고 하지도 않은데 생명을 뺏고 고기를 먹는 것 그것도 도탐이라는 거죠. 불경에서는 생사를 끊는 근본이 살생을 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평화주의죠. 전쟁론이나 무슨 다른 야육광식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비, 평화 사상이 바로 불교 사상이라. 그래서 다른 유도 경전에서는 고기 먹는 것을 금하지 않았지만 불교에서는 생사를 끊으려면 고기도 금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지요. 중생계가 전쟁이 한 몇백 년 나면은 적어도 한 200년, 300년만 지나면은 전쟁이 많이 나는 원인이 거기다 과거 살생하는 원결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다시 사람이 되면은 그것이 보복하려고 원수가 풀려고 이제 전쟁을 일바시고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는 전쟁 같은 게 내란 같은 거 그런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옛날 유리왕이 석가족을 멸망시켰죠. 그것도 옛날에 유리왕이 과거에 그 큰 고기가 되었었는데 석가족들이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래 같은 큰 고기를 잡아서 뜯어 먹었거든. 석가족들이. 석가족들은 이제 바닷가에 어부였던가 보죠. 그래가지고 그 인연 과보로 나중에 유리왕이 되어가지고 석가족을 선멸하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생 같은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도병급 같은 거 전부 다 그런 걸로 생기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이런 세 가지가 나쁜 게 생기죠. 진력급이 생기고 또는 기근급이 생기고 도병도 말세 이 3대 악급이 바로 도병급, 기근급, 진력급. 진력급이라는 것은 방역 간다 할 때 이제 아주 전염병, 전염병 병력자요. 여자는 근자고 기근. 전염병이 나가지고 말세 이제 사람이 10살 가까이
조여서 20살이나 10살 때쯤 사람은 수명이 그렇게 내려갈 때는 전염병, 호열자 같은 극사병 그런 그 조치 못하는 전염병이 만연해가지고 사람이 병으로 많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어려운 아프리카 기아민처럼 이북같이만요. 그 기근겁이라서 흉년 드는 거요. 배가 고파서 살기 어려운 거. 도병겁은 전쟁이 나는 거죠. 아무거라도 가지면 막 무기로 삼아가지고 나무나 돌멩이 들고도 막 전쟁하는 그것이 전부 다 악업의 소치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때 태어난 사람들 전부 다 이런 겁을 만나는 것은 악업을 지었던 그 소치로 저런 것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세 가지가. 아예 그런 세상에는 따지를 안 해야겠죠. 평화시대에 나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한 세상 지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전쟁과 흉년과 병고에 시달리는 그런 좋지 못한 악업시대에 나가지고 모진 고통, 모진 고난을 겪는 그것, 불행한 것은 악업의 소치라는 거예요. 악업이 업과 중에 최고 업과죠. 업과 상속을 설명하니까 지금 그런 걸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숨을 적었기 때문에 나는 너 빚을 돌려준다 하여 그러한 인연으로서 백천겁을 지나도록 항상 죽고 사는 생사에 있다. 원칙은 말이 많이 빠진 거죠. 네가 나의 목숨을 적었으니 나의 목숨이 빚을 졌으니 너는 나의 목숨을 상환해야 되고 나는 너 목숨을 빚졌으니 나는 너에게 생명을 상환해야 되고 목숨으로 네가 나의 빚을 졌으니 네가 나의 빚을 갚아야 되고 내가 너에게 빚을 졌으니 나는 너 빚을 갚아야 한다는 그런 원리를 말한 겁니다. 그걸 줄인 거죠. 여기까지 해서 목숨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는 네가 나의 빚을 졌으니 빚의 자 여하 나체요 내구전은 목숨에 대한 거고 또 내구전은 빚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거 틀림없는 인과 응보가 틀림없는
그러한 인과의 잘못된 과보를 지금 말합니다. 네가 나의 생명을 빚졌으니 졌단 말을 가지고 갔으니까 지고 갔기 때문에 나의 목숨을 떼서 갔다는 말이요. 이 부자가 빚졌다는 부채하는 부자요. 그러니 너는 나에게 생명을 갚아줘야 되고 갚을 상자. 내가 너 목숨을 빚을 졌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을 갚아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염소에게 염소를 잡아먹었으면 사람이 죽어서 염소가 되고 염소가 또 죽어서 사람 되고 하는 그런 거고 또 네가 나에게 빚을 졌으니까 부채가 있으면 너는 나에게 빚을 갚아야 되고 또 내가 너에게 빚을 졌으니 나는 너에게 빚을 갚아야 되겠구나 말이지.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인과응보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자업자득으로 그러한 인연 때문에 백천겁을 지나면서 항상 죽고 사는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빚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한 도탐 같은 것, 살탐 같은 것을 말한 거죠. 도탐, 살탐이고 그 다음에 네가 내 마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는 너 얼굴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하여 그러한 인연 때문에 또 백천겁을 지나도록 항상 속박, 전박에 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욕탐이죠. 탐욕. 이것도 이제 이와 똑같이 배대하면 됩니다. 여의 아심. 네가 나의 마음을 사랑했으니 나는 너의 마음을 또 사랑하고 또 내가 너의 마음을 사랑했으니 너도 나의 마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 그런 거죠. 에? 그 말이 생략된 거예요. 또 네가 나의 얼굴을 좋아했으니 예뻐했으니 나도 너 얼굴을 예뻐하겠다 이거예요. 서로 풍가품이죠. 내가 또 너의 얼굴을 예뻐했으니 얼굴 색자 너도 나의 얼굴을 예뻐해야 한단 말이야. 같죠 내나? 아까 말처럼 그런 식이다. 열은 아색하니 아련 여색하고 또 아련 여색하니 여련 아색이다 하는 식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해서 서로 속박이 돼가지고 업과가 존속한다.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면 그런 게 없지. 오직 살도음 세 가지가 근본이 됩니다. 살도음이나 탐진치 아니요? 탐진치나 살도음이나 같은 말이죠. 탐은 의미되고 또 뭐예요? 아까 저다 배대했죠. 살탐, 도탐, 음탐 그 세 가지가 근본이 됩니다. 그러한 인연으로 업과가 상속한다. 업과 상속에 대한 것을 여기서 밝힌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저 세계 상속, 중생 상속, 업과 상속까지 다 밝혔죠. 그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답합니다. 불운하야 이와 같은 세 가지 전도가 세 가지 전도는 내나 세계 상속, 중생 상속, 업과 상속이죠. 계속하는 것은 모두 이 강명어 분명하게 아는 성이 분명하게 아는 그런 요발상으로 인하여 명료지성은 내나 분명한 그
마음자리가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하는 수연성하는 그런 작용이죠. 요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망상 일으키는 게 요발상이라요. 요발상이 바로 업상 전상 현상으로 삼세로 육추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을 요발상이라고 해요. 원래 화약 같은 것이 그런 폭발의 성질이 있죠. 그것이 명료지성과 같다면 나중에 그놈을 폭발하면 크게 그냥 발사가 되지요. 그런 것은 폭발은 바로 요발과 같은 거예요. 가만 놔두면 또 괜찮죠. 화약도. 그걸 폭발함으로써 그게 이제 큰 유력을 발하죠. 그와 같이 무명자리가 바로, 무명이 바로 강명, 명료지성은 바로 무명이라요. 불각 무명. 진망 화합식이요. 진과 망이 화합한 마리아식의 작용이죠. 그것이 요발상으로 인하여 요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업상으로 인해서 능견과 소견이 생기는 거죠. 명료지성은 업상이고 강명이라는 것이 바로 아리아죠. 아리아에 가서 업상이 있잖아요. 업상, 전상. 전상. 이게 바로 명료지성이라요. 요게 이제 명료지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게 이제 요발상이고. 등견상이라도 하지요. 이건 소견상이라 합니다. 이걸 이제 요발상이라도 해요. 요발상으로 인하여 이건 강명자리가 무명 불각과 본각하고 화합된 자리거든요. 그래서 강명이라고 하죠. 각이라고 할 때는 본각이고 거기에서 이제 불수자성 수연성 하는 명료지성 명료지성을 일으키는 그것이 이제 명의작용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무명이 되지를 않았지만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미끄러지면은 무명으로 이제 업상 전상 견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종 만견생이니 만견으로 붙어서 생김이니 여기서 이제 만견은 육추 따위죠. 지상, 상소, 집치, 계명,
육추 아니요? 육추? 여기는 이제 반계는 바로 육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상, 상속, 지치, 괴명, 조업, 수보. 삼세 육추가 벌어지는 거죠. 앞에 것은 삼세고, 이건 바로 세 가지 삼세. 삼세 육추로 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허망한 소견으로부터 생긴 거다. 뭐가 생겼냐면 세 가지 전도, 세계 상속이나 업과 상속이나 중생 상속이 능견상 또는 소견상 또는 지상 상속 지치계명하는 그러한 살도움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세계 상속, 중생 상속, 업과 상속. 업과 상속에서 또 세계 상속이나 서로가 연관성이 있죠. 하나만이 고립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하대지와 온갖 유의상이. 산하대지는 세계를 구성하는 세계의 바탕이죠. 온갖 유의상은 중생과 업과들이죠. 그것이 차례로 전류하여. 이 허망으로 인하여 그것들이 다 허망이요. 아까 전도가 내나 허망입니다. 전도도 허망이고 만견도 허망이죠. 삼종 전도. 이것을 세 가지 전도라고도 하고 세 가지 상속이라고도 하고 삼종 상속. 또는 삼종 전도라고 하더라고. 말이 다르지 같아요. 전도나 상속이나 상속하는 것이 전도라. 답이 이제 부처님은 답이 거짓반 다 되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허망으로 이제 본래 있는 게 아니요. 세계나 중생이나 업과나 본래 없다 했잖아요. 허망이라고. 이 허망으로 인하여 끝났다가 다시 시작을 한다. 골생을 하고 상속을 한다 말이지. 골생해가지고 갑자기 생겨가지고 없어지지 않고 또 그것이 시작하고 시작하고 자꾸 끝났다가 또 시작하고 시작하고 순환으로. 거기까지 해서 불우나 묻는 청정 본연한데 어찌하여 산하대지를 갑자기 홀생해가지고 그것이 천류해서 끝났다가 다시 시작을 합니까? 물었죠. 그 물음을 여서 다 답을 한 거예요. 이제 끝났죠. 이제 그런데 이제 불우나가 그 말을 듣고 또 설명을 이제 또 물음을 부처님께 여쭙니다. 또 뭐래요?